강원도 교육청이 친환경 학교 급식을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했다 도의회 거부로 무산됐는데 올해도 의회의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카드를 1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중학교까지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6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더욱 교육청이 24억 원을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각각 22억 원씩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청과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을 다룰 강원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류는 교육청의 입장과 크게 다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반대 분위기가 의회 내부에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회 도의원 17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은 12명에 달하는 반면 찬성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상학교 급식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를 맞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미 전반기에 무상급식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상도 그렇고. 이런 의회 기류를 감지한 도교육청과 강원도는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무상급식 고3 확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